왜 옛날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아기를 못 가지는 응? 새색시가 저 집에 다산하는 집에 가서 다산하는 집 팬티를 훔쳐다가 가지고 있으면 임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런 것처럼 운을 부른다라고 해요. 안녕하세요. 명주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그 부자들의 물건을 네. 가지고 있으면 되게 어떤 좋은 기운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어떤 이게 나도 좀 부자가 될수 있는 어떤 이런 기운들을 좀어그 물건들로 인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. 감독님은 도둑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? 커서는 안 해봤죠. 정말 어릴 때는 해보셨죠? 그렇죠. 이제 예,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었나요? 아니요, 일반 마트였는데 예, 맞아. 마트에서 이 사탕 같은 걸 어릴 진짜 아기 때 네. 사탕 같은 걸 이렇게 가졌다가 정말 엄청나게 혼났던. 기억이 들켰네요. 그렇죠? 저 옛날에 새우깡을 두 봉지 훔친 적 있는데 안 들켰어요. 오늘 부처님 전이니까, 네. 진실을 말하고. 이참 운이라는 거는요, 이 운이라는 놈은 희한하게도 있는 사람한테 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운이라는 거는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한테도 있다는 거죠. 그 물건만 또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이나 터전이나 마전에도 있다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이래요. 참이 집에서 와가지고 대박이 난 그런 집은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도 참잘 돼요. 근데 망한 집에 들어가면 또 망하고 안 되는 집에 또 들어가면 또 망해요. 왜 옛날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아기를 못 가지는 새색시가 저 집에 다산하는 집에 가서 다산하는 집 팬티를 훔쳐다가 가지고 있으면 임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런 것처럼 운을 부른다라고 해요. 그래서 부잣집에 있는 물건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, 갖고 올 수만 있다면 그 운을 만약에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. 그래서 부자 친구가 있다, 아니면 부자 친척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. 어머 하나만 줘 이렇게 내가 아첨을 떨어서라도 숟가락 하나 가져오거나 물컵을 하나 가지고 오거나 더더군다나 밥을 먹는 밥그릇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온다면 그 사람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물론 죽은 사람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는 좋지 않죠. 사는 사람 집에 어떤 부와 명예가 있는 집에 물건을 내가 가지고 오게 된다면 그건 또한 나한테 행운의 물건이 될 것이고 어떤 재수를 불러주는 어떤 또, 또 하나의 도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. 훔치지는 마세요. 훔치지는 마시고 내가 어디 받을 때가 있고 갖고 올 때만 있다면 부잣집 친구, 친척, 뭐 여러 주변의 사람들 지인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첫 번째로 저는 밥그릇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밥그릇이요. 예,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게첫 번째잖아요. 그 그렇죠. 다음에 두 번째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되겠고 세 번째가 물컵이나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게 음식하고 관련된 거죠. 우리가 옛날에 먹고 사는 게 재물을 불릴 때 밥그릇 긋는다라고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주방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거나 그걸 내가 취하게 되면은 내 재물이 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 하나씩 해서 내 집에 갖고 온다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. 저는 상당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. 좋은 네네. 생각인데 이게 꼭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아 그런 거뭐 가져도 이제 안 돼. 뭐 그런 거뭐다 소용없어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려 항상 꼭 있더라고요. 우리가 그렇잖아요. 구슬하든 부적을 쓰든 기도를 해주든 초안자루를 캐든 마음이 있어야 이 마음은 통하는 거라고 했어요. 근데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 물건이 나한테 소용이 있을까요? 그렇죠?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든 어떤 부적을 쓰든 또는 어떤 초를 캐든지 간에 신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내가 그거를 진짜 행운의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복이 올 것이고 해도 소용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만 못하겠죠. 그래서 먼저 어떤 걸 행하시기 전에 마음을 먼저 여시고 잘될 거라고 내 스스로가 믿으시고 행을 하신다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